어인 일이시오. 아유, 식당에 뭐 일 있어서나 밥 먹으러 오지. 자네 손맛이야 두 말하면 입 찢어지고. 가시오. 내 광에 쌀이 남아돌아 쥐새끼들 걷어먹일지언정 그쪽한테 주먹실랑 없어. 유년 봐라. 과부 노릇 수백 년에 겁대가리는 저기 어디 김치독에 묻어버렸나? 아니면 내가 누군지 까먹은 거야? 내 어찌 그쪽을 잊겠소? 하나뿐인 사방님을 누구 손에 잃었는데? 아이고 각시야, 우렁 각시야, 아직도 그 천치 같은 농사꾼 타령이냐? 왜 그랬어? 다들 말 못할 상처 하나쯤은 끌어안고 살잖아. 나야 늘 하던 대로 네 서방 트라우마를 좀 헤집어놨을 뿐이고 거기 갇혀서 못 돌아오는 건 그놈 유리 멘탈을 탓해야지. 왜? 왜 그 사람이었냐고? 왜 너였냐고 묻는 게 보다 정확한 질문이지. 뭐? 난 있잖아, 너 같은 것들이 진짜 싫어. 유명 전래동화 주인공 이놈이고 저놈이고 내 이름은 잘 기억도 못하는데 말이야. 아, 괜찮으세요? 상관마세요. 아유, 어떻게 제가 상관 안 합니까? 저기 아줌마, 그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식당으로 가세요. 예? 요즘 그 손님 갑질이 뉴스에 나오는 세상이에요. 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야? 예? 비행기를 못 타네. 뭐야? 어라? 이놈이 왜 여기 있지? 나가세요, 당장. 오며 가며 또 봄새. 저 사람 저기 무당이에요? 야, 나 비행공포증 있는 거 얼굴에 써 있냐? 실례합니다. 안서. 에이, 안 사도 되니까 시음이나 해봐요, 잘생긴 총각. 아줌마, 글 못 읽어? 근데 총각은 제일 무서운 게 뭐야? 딱 너 같은 거, 잡상인. 에이, 아니잖아. 꺼져. 난 봤지. 아가씨, 요거 한번 들어봐요. 서비스로 주는 거야. 네, 근데
저희 회사 담당이 바뀌었나요? 못 보던 분인데. 오늘이 스페셜 이벤트가 있는 날이라. 이벤트요? 아가씨도 곧 알 거야. 아가씨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? 아무래도 여우고개인가? 다시 말해봐. 여기 두 개의 문이 있어. 한쪽은 동생, 한쪽은 여자친구한테 가는 길이야. 어느 쪽을 고를래? 난 3번. 니는 모가지 꺾어버리고 싶은데? 해봐. 룰을 어기면 둘은 영원히 못 나와요. 이무기가 보냈지. 뭐, 동업 정도라고 말하지. 아줌마, 기다려. 이 빚은 조만간 제대로 갚아줄게. 서두르는 게 좋아. 양쪽 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. 그 녹조 아줌마, 어? 나 비행기 못하는 거. 진짜 못하세요? 타면 어떻게 되는데요? 처음에는 막 숨이 막혀, 그다음에 식은땀이 나더니만 안전벨트 탁 차고는 기억이 없어. 아줌마가 정확히 뭐라 그랬는데요?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, 뭐 그러던데.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? 혹시... 오 마이 갓. 왜? 그 최근에 인터넷에 떠들던 도시 괴담 중에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. 녹즙 아줌마 괴담? 패턴이 비슷하죠. 녹즙 샘플 하나 주면서 무서운 게 뭐냐고 묻는다. 저희는 이게 홍콩 할매 귀신 같은 도시전설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좀 특이한 게 이 아줌마한테 홀리면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거. 노래? 들으셨어요? 아니. 이 노래예요. 이거 저거잖아. 이거 강강술래 한 대목이잖아. 이게 대문놀이. 듣다 보면 가사가 좀 섬뜩하더라고요. 한쪽은 문 열어라, 한쪽은 열쇠가 없어서 문 연다. 딱 두 문장만 끝까지 반복되거든요. 야 이거 좋다. 야 이거 실제로 이거 들었다는 사람 있어? 그걸 못 찾아서 우리가 취재를 못했잖아요. 아 왜? 뭐 사람들 말로는 일단 노래를 들으면 깨어나질 못한대요. 영원히? 영원히. 에이씨 말도 안 돼 이씨. 아 깜짝이야 이씨. 저 여기가 도시괴담팀 맞죠? 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 있을까요? 밖에선 깨울 수 없다.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나는 서방님을 깨우지 못했어. 그때 그놈이 확실합니까? 옛날엔 박물 장수였어. 반짝이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이건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. 사람들을 홀리는 게지. 서방님한테는 그게 호랑이였어. 그놈이 보여주는 게 환상이 아닌 거예요? 환각이고 환청인 줄 알았지.
근데 신주야, 나는 봤어. 그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 뼈와 살을 죄다 으스러지는 거. 이름이 뭡니까? 어둑신이. 어둑신이?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진 어둠을 먹고 사는 자다.